소비자들이 갈비와 등심, 안창쌀 등만 구입하면서 비손 오브인 우둔쌀과 홍두깨쌀의 재고가 쌓이기 시작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흥군과 장흥축협이 손을 맞잡고 만든 곳이 바로 한우 육포 공장입니다. 일반 육포 공정 과정과는 달리 대부분 수작업으로 육포를 생산하고 있어 맛은 물론 품질도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육포가 장흥에서 만들어진 한우 육포입니다. 우둔쌀, 즉 소의 엉덩이 쌀로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수입산 쇠고기로 만들어진 육포에 비해서 육질도 부드럽고 짠맛도 덜합니다. 그만큼 상품성도 뛰어난데요. 하지만 홍보 등이 부족한 점 등이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매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유통망도 확보되지 않아 판매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반대로 육포 공장은 반사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 소비 패턴이 현장이 아닌 온라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유통망을 확대하고 유통 채널도 다양화한 것이 적중했습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의 도움으로 홈쇼핑 판매를 시도했고 여기에서 1270세트가 팔렸습니다. 또 최근에는 광주와 전남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57곳에 납품을 시작하면서 판로도 확대됐습니다. 차후에는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관내부터 먼저 소비촉진해서 우리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한 육포데이를 6월 4일날 만들어서 국민들이 좀 다, 전 국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할 여량입니다. 특히 대부분 수입산을 활용하는 것과 달리 한우로만 만든 것도 장점으로 꼽히면서 매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육포를 시중에서 맛을 한번 드셔보시면 짜고 그리고 딱딱하고 그렇지만 저희 장흥축협 한우 육포는 부드럽고 식감이 아주 쫄깃쫄깃하고 맛, 단맛, 짠맛, 매운맛이 한 번에 섞어지면서 풍미를 아주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포 매출이 상승하면서 최근에는 전국 축협에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요청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순수 판매 수익 외에도 새로운 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것. 지난 8년 동안 적자를 면치 못했던 장흥 한우 육포. 코로나19로 바뀐 소비 패턴으로 천덕꾸러기에서 지역 대표 특산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송유창입니다.